자, 박진수가 기다렸다가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그리고 파울인가요? 네. 자, 박진수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파울. 5번째 파울 나왔습니다. 박진수. 굉장히 후탈해하고 오늘 경기에 대한 절실함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박진수 선수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7분 3초를 박줄 수 없이 버텨 시도해야 됩니다. 네, 52대 32. 허리에 내리고. 김남민 선수 손안 보여주는데요. 29개째 김남민 선수입니다. 52대 30입니다. 자, 허리에 맞추 나오네요. 스텝백 석점을 노립니다. 김정은 지금 스텝백 석점 김정은 지금 저 위치에서 스텝백 슛을 던져서 맞았어요. 지금 잘 걸어졌어요. 이명이 빠르게 그리고 파울까지 얻었습니다. 이소호 감독이 가장 가까이 빠르게 슈타임이 올라가는 것이 젊은 선수들의 절대 밀리지 않아요. 슈퍼자이트 하나를 더 던기 마무리됩니다. 2017, 2018 여자 프로농구 최후의 승자 챔피언은 우리은행 구입이 통합 6연패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자, 일단 뭐 선수 부상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올 시즌 좀 더 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